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어제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한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면적으로 침공하기엔 너무 도박수가 크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그런 짓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해보았습니다. 미사일 공습 시나리오, 도서 점령 시나리오, 해상 봉쇄 시나리오죠. 침공 시나리오는 이전에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렸으니 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처음은 분명 대만 지도부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할 텐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해야 했죠. 왜냐면 대만이 독립하게 되면 자신들의 소수민족들도 독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도시와 기관시설 등 민간 목표물을 중심으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실행할 겁니다. 대만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대만도 보복으로 중국 본 토의 주요 도시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서로 간의 미사일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매우 긴박하게 흘러갈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거든요. 미국은 서태평양의 전력을 신속하게 증강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할 겁니다. 3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투입하여 중국을 말리려 들겠죠. 이건 아주 단기간에 일어날 겁니다. 단기간에 제한적인 미사일 공습이 이루어지고 중국 지도부는 대만이 독립을 실행한다면 침공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만이 공격을 하면 확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외교력 압력하에 대만을 막아서려고 될 겁니다. 이로 인하여 대만은 독립 움직임을 자제하기 시작하겠죠. 물론 서방 세계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응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실행할 테니까요. 여기서 중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어쩌면 불안한 중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어쩌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새로운 경제망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공습 시나리오는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서 점령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도서 점령 시나리오도 시작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본토에 근접한 도서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진먼, 마스 또는 남중국해의 둥사 군도를 단기간에 점령하게 될 겁니다. 정말 단기간에 점령할 겁니다. 비록 진먼섬이나 마스섬에 엄청난 수의 대만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작은 섬은 바로바로 점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모두 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대만군을 본토로 이송할 텐데요. 이 병력을 협상용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대만군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 도서를 탈환하기 위해 시도하겠지만 빈번히 실패할 겁니다. 왜냐면 이 섬들은 대부분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이후 대만은 이 섬들에 대한 탈환을 봉헌하고 군사력 준비를 지속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대만군이라든가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독립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텐데요. 여기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공격을 경고할 겁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서태평양으로 전력을 증강하면서 중국에게 점령한 도서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고 추가 공격 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죠. 여기에 확전을 원하지 않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추가적인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거부하면서 도서 점령을 지속할 겁니다. 일단 대만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즉각적인 독립 추진은 자제할 거고요. 중국도 미국과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니 추가적인 공격을 실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쭉 장기화될 겁니다.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만의 도서 탈환 위협 속에서 대만 해협은 몇 년 동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자 군사동맹 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봉쇄 시나리오입니다. 해상봉쇄 시나리오도 다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이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대만의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고 수출입을 거의 전면적으로 차단할 겁니다. 만약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으면 대안으로 대만의 주요 항구 및 공항들을 취입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들의 해상, 공중 검색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무기 수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설명하겠죠. 이는 중국의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고 미국 개입의 명분을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실제 효과와 진행 과정은 해상 봉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전시 행동에 준하는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개입 가능성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서태평양의 해공군 전력과 미사일 방어 전력 등이 신속히 증강되죠. 근데 중국군은 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군에 공격하면 확전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해상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만 내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해공군과 순항미사일을 이용하여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행동을 시도할 텐데요. 중국은 대만의 봉쇄 해소를 위한 군사 행동
등등의 반격을 가하면서 대규모의 해상 및 공중 전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전이 될 겁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테니까요. 또한 대만 해협이 한국과 일본에게는 주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공군력을 억제하기 위해 오키나와, 일본 본토, 필리핀의 미군 기지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직접 쓴 시나리오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대만 인근 중국 본토의 공군 기지,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 체계, 교통망 거점 등을 동시에 공격할 거고요. 미국은 공격용 핵잠수함과 대함 미사일 등으로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중국 전투함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 공군 기지들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초기 피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텐데요. 미국은 회복된 공군력을 바탕으로 대만 인근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전력의 열세를 인식한 중국 지도부는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국에게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암시하는 위협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게 통일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추가적인 독립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차 전쟁이 끝나가겠죠. 서방 세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지지가 실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다자 동맹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일 텐데 말이죠. 우선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영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죠.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져올 외교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의 경제 파트너니까요.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미중 충돌로 확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군사적 연료를 피하면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외교적으로 비판해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확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입이라는 것이 파병은 아니고요. 미국이 개입해 확전이 되는 경우에 한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죠. 초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한국 주둔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 기술을 이용해 작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요. 미국과 긴밀한 정보 협력을 시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이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해상에서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가 증대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확전이 되어 아예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는다? 이 상황이 되면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퍼 전 미국 방부 장관이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과 일본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국은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쟁 종식 후 냉전으로 전환될 미중 관계 전망의 기초에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미 해군 전투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함대가 남하하려 시도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의 남해 동중국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친서방 기조를 많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거의 받아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라서 해군이나 공군 정도로만 참여할 것 같고요. 육군은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미 양안 전쟁이 아닌 제3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